가게를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와. 어디 분이신 거예요? 진해. 아, 진해. 야, 부가 좀 뭐 맛있게 하고 있나? 어. 정수는 막 배우치실 보이다. 원래 떡볶이는 사장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 튀김 담당이시고. 아, 저 친구도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한 얼마큼 걸려요? 예? 집까지 얼마큼 걸려요? 20분? 20분. 그럼 튀김을 드리는 게 안 낫나? 응, 튀김도 드리지. 튀김이 캐나다. 아, 캐나다. 그 딴 거는 불기 때문에 안 넣는 게 낫고. 그래. 이런 거는 빼주셔야죠. 어, 신기하다.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야, 지금 너 주문 들어왔나? 어. 한 개 그냥 간단한 거. 말도 어떻게 드세요? 30 다 나요. 신나게 하셔야 돼요. 아이, 아니요. 부산이나 들어가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또 영상에서 보는 거랑 좋네요. 어때요? 여러 가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좋은데 방송에 보는 이미지랑 실제로 어때요? 직업이? 군인. 왜? 군인. 아, 부사관? 정말 미인이다. 어, 딱 마스크 벗으면 느낌이 거의 뭐 에이전 대치 느낌이네. 비밀 때 느낌. 옛날에 막 무대에서 막 훈련 나가다 해외 나가면 형님들 동성들 보면서 그때 좀 공부도 많이 얻고 그때부터 계속 봤거든. 제가 스리랑카 갔었거든. 그러니까 스리랑카 가고 막 뉴질랜드 가고 이럴 때 너무 재밌겠다. 와, 너는 뉴질랜드 또 가셨구나. 대박. 또 아, 와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빨리 가야 돼요, 알겠죠? 네. 네. 하나, 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등사님 가세요. 네. 뭐 그 우리 뭐 인스타나 그런 거 있어요? 댓글로 맛있게 먹었으면. 네? 팔로우 그런. 네. 리뷰. 네. 어, 팔로우 안 했네. 네. 안 해주시라고. 아, 역시. 들어가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또 굿라이프 팬분이 방문포장 주문을 지금 넣어주셨거든요. 이런 게 굿라이프죠 해갖고 지금 방문포장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전화를 왜 하게? 아니, 오는 시간을 맞추려고. 40분이랬다 이거. 어, 근데 좀 더 빨리 와도 될 것 같아갖고. 객과 연결됩니다. 예, 여보세요. 이런 게 굿라이프 아이가? 아, 맞습니다. 이런 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주문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픽업 시간을 15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다가. 예예. 아, 예예. 와서 인사 나눕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거꾸로 하시네요. 네. 유지 한 적이 있다고 지금 회장 사람. 와, 여기
그거 망고인데. 아, 망고. 망고 안 좋아하시잖아요. 우와. 못하셨어요. 대본이나 받으려고. 재밌어.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베리 주문이 되셨던 것 같은데. 어? 아니. 요. 다 봤어요. 진짜 다 봤어요. 부산살. 그?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오, 친구 잠시 보는 김에. 아, 생각났어. 네. 아. 김이가 어디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어야죠. 지금 여기요? 명지야. 가까워요. 여기 뭔데? 이렇게 굴라이프 아이가? 이렇게 굴라이프입니다. 진짜지? 아, 이거 당면 괜히 간다, 뭐. 아니, 우리가 그, 저 뭐, 당면하고 만두하고. 아. 이런 거 좀 넣었거든요. 저는 불어드려요. 이렇게 굴라이프 아이가? 이렇게 굴라이프입니다. 그 시간이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서른 한 살. 오, 많으시네. 넌 너도 그게 20대로 보는데. 일단 동생은 동생이네요. 네, 그렇죠. 서열은 또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많은 얘기 못 나누고. 아니 그래도 실물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우리가 아는 척 좀 하게.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신이 빨리 가셔야 돼요. 네. 이런 게 이런 게 굴라이프 아이가! 흥분 많이 해. 안녕히 가세요. 지금 일요일 저녁 8시 15분 급하게 어디 가고 있습니다. 야, 도현이 저도. 어디? 도현이 내가네. 그 배달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가게로 전화 와가지고 굴라이프 팬이시라고. 팬이신데 호텔에 지금 묵고 있다고 해가지고 둘이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지금. 하필 왜 호텔에서? 호텔 혼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지 확인 좀 하는 거. 호텔이라는 이름이 참 그 설레게 만들지. 어. 우리 지금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배달 가는 건 처음입니다 또. 배달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늘 진짜 이렇게 실문하고. 아, 네. 팬분이라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예, 저 서울에서 와가지고요. 오, 왜요? 아, 저 이거 서울에서. 제가 가셨어요. 어,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 것 같다. 예? 어? 쿠마쿠마님. 아니에요. 저 유튜브 아이디도 고양이 남만이라고 쓰고 있는데. 고양이 남만 많이 봤잖아.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네, 어. 알겠습니다. 아,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하여튼 저 블라이프 정말 잘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서울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출장 오셨구나. 그래서. 네, 출장 왔어요. 저 경남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 진짜요? 예. 오신 김에 그 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돈이요? 지금 드려야죠. 선생님께 현금 주시겠죠. 아, 그러니까 현금 주시는 거예요? 현금 주겠습니다. 제가 튀김하고 예. 좀 넣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런 것까지 다 한 건 아니에요. 튀김, 튀김 좋아하시죠? 튀김, 아, 네. 튀김 좋아하시죠? 예, 예.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혼자가 아니길 바랬는데. 명 아빠 있어야 되나? 아, 아니, 역시 블라이프 팬분들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랑 비슷한 느낌. 아, 그 형님께서 저 오실 줄은 저, 몰랐어요. 형님 혼자 먹으실 맞죠? 줄. 제가 동행인데요. 예? 뭔가 친하세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뭘까요? 이런 게 블라이프다. 블라이프다. 야, 이거 처음 듣는데. 이런 게? 아니, 그래, 이제 다시 한 번요, 지금. 이런 게. 이런 게. 아니, 그니까, 이걸 마지막에 제가 뭘 해야 돼? 그 오프닝 노래 끝에마다 나오는 거. 이런 게 골라이프 아이가? 아, 맞다. 자, 그러면 구호를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게. 골라이프 아이가. 약간. 너무 좌절 안 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굴라이프다.